뭐하라고? 이 오늘 초복이니까 귀한 정보 삼계탕 갖고 왔지. 그래서 삼계탕 뭔데? 잠깐 얘는 감흥도 없이 그래서 뭔데? 아, 됐고 이거... 오늘 리뷰 제품 뭐냐고? 흑삼계탕면. 라면이네. 어디서 샀어? 이 이마트. 얼마야? 이거 네 개 5,480원이니까 한 개 1,370원. 나쁘지 않네. 특징이 뭐야? 후구추에 검정깨 간장 들어가고 국물이 시커멓대야. 어떻게 먹어? 아 됐고 너 눈빛이 이상해. 레시피 간결하게 해라. 조리에 한번 보고 이야 이거 막끈하게 삼계탕을 끓여놔시고 감탄하고 분갈이 여러 개 끼고 물 550ml 올리고 끓여 맨맨 넣고 후레이크 분말 넣고 오븐 끓여갖고 점유 뿌려서 먹으면 된대야. 뭐야 너 닭은 어디서 난 거야? 복날이니까 같이 사왔지. 뇌절 그만하고 라면이나 먹어봐. 맛은 어때? 면은 도톰하니 불닭 느낌이고 야 국물은 후추 많이 때려놓은 삼계탕 맛이 난다. 삼계탕 먹는 느낌이 나? 조미유 넣기 전엔 간장 들어간 사리곰탕 같았는데 조미유는 이렇게 삼계탕 같아. 복날에 먹을만해? 복날에는 백삼계탕이라도 하나 먹어줘야지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두 개 남았거든? 재미삼아 한번 먹었으면 됐다.